2021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가 지난주 대전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총 49개 팀이 참여해 화려한 발기술을 보여주며 진검 승부를 펼쳤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을 날려 그대로 내리꽂는 킥. 네트를 앞에 두고 몸을 던지는 게 고개를 보는 듯합니다. 서브는 시속 70km 안팎. 족구와 달리 동료가 공을 던져줍니다. 족구보다 네트는 높고 공은 작다 보니 박진감이 넘칩니다. 세팍타크로는 차다라는 뜻의 말레이시아의 세팍과 공을 뜻하는 태국어 타크로의 합성어인데 한국에서도 화려한 발기술로 인기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 세팍타크로협회가 지난 14일부터 5일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2021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2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위해 제3차 선발전도 겸해 진행됐는데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과 일반부 등 총 49개 팀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토너먼트 및 리그로 경기를 펼쳐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21년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는 19년도부터 대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큰 이벤트까지 겸하고 있어서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꼽히는 대회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과 이런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운데요. 이번 시도대항전은 충청권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남자 여자 고등부에서 세종 하이테크와 서천여고가 우승을 차지했고 또한 남자 대학부에서 모건대학교, 남자 일반부에서는 청주시청이 우승했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에서 연습했던 그런 모습들이 대회장에서도 나와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목표는 전국체전을 기준으로 해서 1등을 해서 대학교 가서 실업팀까지 가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세종 하이테크 화이팅! 화이팅! 세팍타크로협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저변이 확대되고 나아가 국제대회 유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렇든 이 우리 세팍타크로는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 중에 이런 저변 확대와 그리고 대학팀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실업팀들의 창단 등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팍타크로협회는 이런 지역 대회들을 많은 유치를 통해서 그 저변 확대와 그리고 대학들 활성화에 중점적인 이런 방침을 둘 계획입니다. 제가 대전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시도대항전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대전 시민들에게 세팍타크로를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려한 기술로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접전을 펼친 2021 시도대항 세팍타크로 대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CNB 채널을 통해 본방송됩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